둥글둥글한 건 역시 소곱창이지. 소스 먼저 만들 거야? 그렇지. 라우베이크를 잘라 구워. 바닥에다 소스를 쫙 깔고. 아, 소스 위에 곱창을 올리는 거야? 어, 어. 이거를 오븐팬에 올리고 기름 쫙 뿌린 다음에 우와! 소스를 이렇게 큼직하게 한다고? 어, 좀 다 갈아야 돼. 아, 갈아야 돼? 이대로 그냥 뽑기만 하면 돼. 여기 이제 그 저기 와. 아, 월가수 그래도 컬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? 해창 묻자. 됐지? 응? 됐지? 잘 따왔어? 아, 좀 더 빨갰어야 됐나? 그러던데. 고춧가루 좀 넣을까? 매콤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. 야, 맛있어. 이탈리안데? 엄청 길어. 어, 내 기분이 왜 이렇게 좋니? 올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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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창 파티야. 가자. 개지른다.
싸움이야. 약간 틈이 있어야 되거든? 뭔 말인지 알지?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? 하나, 둘. 이렇게 울면 되겠지? 나의 의도는 이거였어. 이거 이렇게 쿡 찔러가지고 온도 잴 수 있는 거. 온도를 잴 수 있어? 어, 내부 온도를 잴 수 있어. 어떤? 감자! 어, 감자가 익었으면 다 익은 거야. 꽂아! 프로브가 저거거든? 온도계? 저거의 온도를 설정할 수 있어. 겉에부터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서 어, 들어가자. 파먹으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? 이렇게 세제 곱다뚜이야. 곱다뚜이 근데 맛있다. 짱은 엄청 고소하고 좀 바삭하거든? 어. 채즙이 푹 나와. 순간순간 어, 상큼해. 이태리에서 곱창을 팔면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. 아 진짜 이러면 곱창 한 3kg 없겠는데? 프랑스나 이태리식 곱창 전골 느낌이야. 소스랑 고기랑 합쳐졌어. 감자 온도를 맞춰놨잖아. 감자 온도 맞춰놓을 때까지 딱 익히는 거야. 꺼지는 건가? 온도가 올라가면? 응. 확실히 쉽게 할 수 있긴 하겠다. 편하긴 하네. 너 하여튼 뭔지 알니? 따뜻하게 먹고 싶잖아. 오븐에서 그냥 보온을 할 수가 있어. 저기서.